11시 반이에요. Do you remember? 한국어에는 두 개 타입의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and 1, 2, 3, 4. When you read 시간, for the time we use 하나, 둘, 셋, 넷, and for the minute we use 1, 2, 3, 4. For example, 이건 몇 시예요? You can answer 11시 15분이에요. You have to say the time plus 시 and the minute plus 분. Let's practice. 몇 시예요? "9시 30분이에요. You can also say 9시 반이에요. 반 means half. 몇 시예요? 12시 25분이에요. 몇 시예요? 5시 45분이에요. 몇 시예요? 8시예요.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3시 반이에요. 몇 시예요? 6시 50분이에요. 몇 시예요? 4시 35분이에요. 몇 시예요? 2시 15분이에요. 몇 시예요? 7시예요. 몇 시예요? 2시 58분이에요. 몇 시예요? 8시 50분이에요. 몇 시예요? 3시 47분이에요. 몇 시예요? 1시 55분이에요. Please make your own answer. 지금 몇 시예요? "11시 반이에요.